조산을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늦추는 거죠.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궁 수축, 자궁 경부의 변화. 자궁 수축을 잡아주는 게 조산을 이제 늦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자궁 경부가 짧아지는 건데, 우리 흔히들 아는 맥도날드 자궁 경부를 묶어주는 수술이 실 같은 있어요. 걸로 실로 묶어주는 수술이 있고. 아, 맥도날드 수술 그게 뭐냐면 그게 자궁 입구를 묶어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문을 실로 이렇게 감아서 닫아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맥도날드 체인점 말고 맥도날드? 이 수술은 해야 되는 산모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산모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자궁입구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 감염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수축이 있는 산모들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묶었는데 자궁수축이 있으면 자궁입구가 손상이 돼요. 결국은 여기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터지거나 그 봉축술을 하는 조건도 있어요. 이전에 조산이 있었던 분이 그 다음 임신에서 14주에 자궁경부 길이를 재봤을 때 2.5cm 미만이면 그때는 봉축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축이랑 이제 자궁 입구 짧아지는 거를 치료를 해주면서 임신 기간을 더 연장시켜주는 거죠. 조산의 예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에 대해서 바로바로 캐치를 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조산의 위험 인자 중에 이전에 조산이 있었던 분, 그 다음 임신을 했을 때 예방을 해야 돼요. 이전에 26주 때 조산이 있었어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임신에서는 37주까지 잘 갔어요. 그 이유가 14주에서 16주 사이에 경부기를 꼭 측정해봐야 돼요. 그래서 2.5cm 미만이면 그 경부를 묶어주는 게, 왜냐하면 14주에서 16주 사이에 그 주수는 아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자궁이 커지지도 않아서 경부가 짧아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부가 짧아졌어. 아, 이거는 경부가 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경부가 더 단단해지게 힘을 주는 거예요, 경부한테. 그래서 꼭 묶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 그 14주에서 16주부터는 프로게스테론 치료를 하셔야 돼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기 수축이나 조기 진통이 있는 거를 자궁이 활성기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보통의 정상적인 자궁은 37주 이전까지는 잠재기예요. 잠복기, 쉬는 기간이, 별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화산이 터지기 전 일을 하면 안 돼. 휴화산. 맞아요. 화산이 이제 발동이 걸리는 거를 활성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기 수축이 오신 분들이 프로게스테론에 그런 변화가 있으면은 활성기로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투여함으로써 잠재기에 머물도록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로 조산을 예방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임신에서 자궁 수축이 오면 안 되는 시기가 임신 후반기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자궁 수축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임신 중반기에 오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 막내 이모도 아이를 4시나 낳으셨거든요. 근데 첫째 때 20주부터 조산이 걸렸고, 둘째 때는 28주, 셋째 때는 30주 초반에 걸리시다가 넷째는 그냥 꽉 채워서 나오셨어요. 엄청 좋아하셨네. 계속 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러셨는지 점점 좋아지시더라고요. 치료를 만약에 안 하면은, 첫째를 36주에 낳았잖아요. 둘째는 35주, 더 일주일 정도 빨리 낳는다고 연구에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리 예방을 해서 치료를 하고, 그 이전 회에서 말씀드린 증상들, 진짜 중요한 정말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증상들을 꼭 알고 계시고,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